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율이 개선된 데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이익도 많이 거둔 영향인데요. 반면 올해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따라 실적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31개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거둔 당기 순이익은 5조 4,746억 원. 전년보다 26.6%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기도 합니다. 이는 손해율 개선 등의 영향으로 보험 영업 손실을 전년보다 1조 원 이상 줄인 영향입니다. 투자 영업 이익도 1년 전보다 5.4% 늘며 실적 개선에 한몫했습니다. 손보사들은 올해도 높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올해 고금리 기조로 높은 투자 영업 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손해율입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인데 특히 차 보험 손해율이 실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손해보험 산업 전체 이익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기 손해보험보다 이제 자동차 보험이 손해율의 변동성 자체도 굉장히 크고 좀 더 상관 관계가 높더라고요. 우선 차 보험 제도 개선으로 올해 손해율이 좋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상 환자 보상에 본인 과실 비율을 반영해 보험금 누수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3%포인트 개선될 거란 추정도 나옵니다. 또 코로나 거리 두기 해제로 손해율이 상승하는 영향은 적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5개 대형 손보사의 올해 1월에서 2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8.3%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차량 이동량이 줄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개선된 수치입니다. 단 손보사들은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가 끝났고 어찌됐든 여행,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많아질 테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다수 보험사들이 새해 들어 보험료를 인하한 데다 자동차 부품 가격 인상 등으로 지급 보험금이 증가할 수 있어 올해 같은 호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